드라마는 급식왕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고. 내가 좋아하는 궁금이를 학교에서 매일 볼 수 있다니까. 그래구야. 안녕.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? 궁금아 매김. 네 생각해서 그렇지. 아 뭐야 당신이야. 근데 날씨도 풀렸는데 왜 패딩 입고 있어? 짜잔. 새학기를 맞이해서 취업을 이루고 새 옷을 입고 왔어. 어때? 어떡해. 당무 나는 뭘 입어도 멋있지. 역시 궁금이는 나만의 선물이야. 뭐야. 그만. 뭐? 옷 새로 하고 머리 새로 하고 우리 뭐 있지? 어? 근데 라바쌤이 떠나셨으니까 올해 우리들 담임쌤은 누가 될까? 삼촌 보고 싶어. 이봐야 날 보면서 잠시라도 슬픔을 잊어봐. 웃기기 웃기기. 생글이 덕분에 좀 나아졌어. 그런데 진짜 우리 담임쌤 누가 되실까? 나는 발가락쌤만 아니면 되는데. 에이 발가락쌤은 급식걸지만 담임쌤인데 뭔 소리야. 그런데 이런 말 하면 꼭 발가락쌤이 담임쌤 되더라. 야! 와! 너도 하고 있어! 빨리 텐텐트 해! 아 알았어 텐텐트 할게! 아? 반갑다! 발가락쌤이야! 빨리 텐텐트 하라니까! 아니 내가 텐텐트 하려고 했는데 발가락쌤이 들어오신 거야!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난리야? 설마 내가 니네들 담임쌤이라도 된 줄 알고 이러는 거야? 설마 발가락쌤이 아니에요? 제발 당연히 아니지! 예! 급식걸지만 맡기도 짜증나 죽겠는데 힘들게 급식관반까지 맡겠냐? 다행이다! 라바쌤이 없는 관계로 새 담임쌤 올 때까지만 임시로 맡는 거야. 근데 얌생이는 왜 안 보이냐? 새학기엔 기선제압이 필수야! 그래야 애들이 날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멸치형도 어차피 날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디바한테 내 카리스마를 보여줘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들 거야! 다들 각오해! 제가 좀 늦었습니다! 새학기 기선제압 첫 번째, 일부러 지각을 하라. 야 얌생이! 지각해놓고 왜 이렇게 뻔뻔해? 아니 뭐 학교 다니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냥 못 본 척하고 한번 봐주세요. 그래 너 내 애제자니까 특별히 봐주는 거야. 우와 뭐야 발가락쌤이 얌생이는 봐주셨어. 우와 좋아 먹혔어. 아무튼 나는 안양에서 하는 뮤지컬 연습하러 갈 테니까 니네끼리 자리도 정하고 짝꿍도 정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있어. 알았어? 네. 대단! 네. 우리끼리 웃기기. 아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. 밤에 좀 가고 자기소개. 아 우리 그냥 매점이 나가자 얘들아. 나 원숭이랑은 안 가. 아 조용 조용 조용. 너네 발가락쌤 말씀 못 들었어? 빨리 한 명씩 나가서 자기소개해. 새학기 기선제압 두 번째, 인상을 써라.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.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. 아 나도 보고 싶었어. 나도 보고 싶었다요. 장난이야 반배정 똑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. 야 시끄럽고 빨리 자기소개나 해. 내 이름은 홍단무. 궁금이는 나만의 천재야. 야 그만 그만 빨리 간사라 자기소개해. 아
친구들 반가워. 나는 궁금이라고 해.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나에 대해서 설명해줄게.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전 학교에서 나쁜 이사장의 비리를 밝혀내고 여기 학교로 전학 오게 됐고 난 무엇든지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 성격이고 그리고 나의 장래희망은 탐정이고 야야야야야 됐어 그만해. 아 왜 더해줘. 왜? 어? 왜 더 말해줘야 되는데? 어? 그거야. 아직 너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니까. 나에 대해 뭐가 궁금한데? 너가 내 남자친구인데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은 거야? 왜? 왜 그러는 건데? 아, 미안해 미안해. 왜? 아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 미안해. 안녕 난 디바야. 디바 봐봐 여기 봐봐 나를 봐봐 디바 봐봐. 이런 내 유행어. 우와 진짜 귀엽다. 귀여워 미치겠어. 양승이 너가 귀엽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. 우리 새학기된 기념으로 나랑 영화 보러 갈래? 뭐? 진짜로? 연기한 거야! 아우 진짜 내가 이걸 속다니. 이렇게 난 연기 천재야. 난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지. 디바 봐봐 여기 봐봐 나를 봐봐 디바 봐봐. 안 하고 뭐해? 어? 뭐 하라고 했지? 아우 진짜 자기소개 하라고 자기소개! 아 맞다 자기소개!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생글이라고 해. 난 긍정의 아이콘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어. 싱글싱글 생글이 웃음은 다른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. 어? 궁금아! 나 이제 알았는데 너 안경에 알 없는 거였어? 이걸 왜 쓰고 다닌 거야? 진짜 웃기다! 생글아 눈치 좀 챙겨. 아 맞다 당무야 너 어젯밤에 나한테 카톡은 왜 한 거야? 뭐야 진짜야? 아니 그건 그냥 숙제 물어. 너 왜 숙제를 밤에 생글이한테 물어보는 건데? 좋아요 가이 좋아요 가이 얘들아 모두 이 급식하여 강의 구독 좋아요 눌러줘. 구독 좋아요 좋아요 가이 내 소개를 할게 난 그만해 그만해 네 이름 다 아니까 들어가 이제. 뭐야 이대로 디바 앞에선 무시당할 순 없어. 새학기 기선제압을 위해선 세게 나가야 돼. 발가락 세! 왜? 저 오늘부로 학교 그만두겠습니다! 뭐? 야생아! 야생아 진짜 그만두려고?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봐. 그래 새학기 시작하자마자 학교 그만두는 사람이 어딨어? 역시 세게 나가니까 모두들 나를 붙잡는군. 새학기 기선제압 성공이야. 역시 난 럭키보이!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. 집안 네 생각은 어때? 어차피 연기한 거잖아. 뭐? 연기 천재인데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았어? 학교 그만둔다고 연기하면서 억울로 끌려가는 거잖아. 또 기선제압 하려고. 어떻게 알았지? 뭐? 어? 그런 거였어? 아 발가락쌤 저 제발 봐주세요. 저 그냥 센 척 하려고 학교 그만둔다고 한 거예요. 봐주세요 제발. 아 몰라 이미 구구쌤한테 너 그만둔다고 다 보고했어. 아 그러지 말고 봐주세요 제발.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? 네! 뭐든지요! 역시 난 럭키보! 역시 난 럭키보! 그 사람 뭐하는 거야? 아, 발가락쌤 채널에 올린 역시 난 럭키보이 백번하기 찍고 있는 거야. 아 왜? 예전에 올린 감자보이 나 아니거든 백번하기가 영상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거든. 그래서 이거 올려서 수익 나면 떡볶이 사먹으려고 그러는 거야. 아 나도 말할 것 같다면 좋아요 가이 발가락쌤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줘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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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급식왕 뮤지컬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사인을 드리고요. 추첨을 통해 10분께 급식왕 멤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와 그리고 야간봉 무료 나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보러